뿌잉뿌잉 귀요미 귀요미 띵글 감사합니다 띵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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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톨바라드에서 신비로운 생물들이 풀려났습니다 하수인은 4명 같은 비용에 무작위로 주문을 손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주문의 비용은 0이 되죠 뭐야 하수인 내면 주문 주는 거야? 그 똑같 저번에 나왔던 거 아니야? 제 땅?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이게 4개짜리 4칸 지금 처음에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4칸, 6칸, 2칸, 4칸짜리죠? 낼 게 없어 이거 여기 내 기술도 있는데 이거 2칸짜리야 낼 게 없어 공격력은 노란색의 공격력이고 피가 체력이에요 이게 그냥 몬스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때요? 간단하죠? 네 쉽죠 모르는 사람도 있냐고? 있을 수도 있지 제가 하스톤 전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방송 키면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면 네 간단하게 자 전현석이 낸 카드를 볼까요? 딱 보면 공격력이 0에 체력이 5 쓰레기 같은 걸 낸 것 같지만 사실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은 잘 읽어야 돼 국어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턴이 시작될 때 피해를 입은 아군 캐릭터 하나의 생명력을 3회 회복시킨다 빗샘인데 와우를 하셨던 분이라면 좀 알겠지만 몰랐던 분도 이것만 읽으면 알 수 있겠죠 누가 피가 달았으면 얘가 치료를 해줘 오케이? 이러면 어떨까? 이렇게 쏘면 제가 치료하겠죠 다음 자기 턴이 시작할 때 얘는 사제야 얘는 기술이 자기 힐하는 거요 이것도 힐하는 거고 이것도 힐하는 거야 더럽게 안 죽습니다 더럽게 안 죽고 사제는 사제인데 사입이 사제예요 막 남의 재산을 강탈해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재산을 강탈할 거 내 거 아주 있는 막 이렇게 다 훔쳐갈 것이요 세뇌시켜가지고 이런 이거 더러운 애들이에요 이건 뭐야 이거 아 뭐 낼 게 없네 이거나 맞아라 그냥 아우 그냥 아 이거 낼 걸 그랬나? 주문을 내면 야수를 준다 그랬나? 하수인을 준다 그랬나? 하수인을 내면 주문을 준다 그랬나? 그냥 이거 낼 걸 바이에나 망자를 불렀는가 아 큰일 났다 필드 잡혔네요 난 아무것도 없고 뭐하냐고 아 괜찮아 아직 어? 뭐야 저 법사꺼 아니었어? 와 이거 데미지 주면 3 해서 6짜리 나한테 주지 않나? 아 지한테 주나? 갓지릴라 갓지릴라 이걸 내면 한 방에 못 죽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하나 내주시고 와우 독성 씨앗 나쁘진 않은데 이따가 내겠어. 하 이거 뭐 독성 씨앗 이따가 제 많이 내면 한 번에 독성 씨앗으로 끝장을 내버립시다. 아 근데 내가 폭덫 덫을 안 넣었다 내가 폭덫 빙덫을 안 넣네 내가. 지금 이런 걸 왜 주냐면 이걸 이제 이 게임에서 특수한 모드입니다. 이거 초보자들은 알 필요 없어요. 그냥 이거 뭐 그냥 쪼카야 쪼카 쪼카 그냥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 그냥. 어 죽음의 발동 죽척 와 말도 안 돼. 됐다 독성 씨앗이야 답은 독성 씨앗이다 와 이렇게 두 개를 발동시키네요 와우 이득은 봤지만 내가 독성 씨앗이 있는 건 몰랐을 거다 요놈아 일단 독성 씨앗 먼저 독으로 바꿔 그 다음에 간낭이를 내는 겁니다 간낭이를 내면 옷자리가 또 나오면서 투더 별 투더 폭 별덩벌 다 죽여버리시고 그러면 내가 필드를 잡게 되었다 연맨 좋습니다 얘는 은신입니다 5 체력 5에 공격력 5에 5칸 들어 500원 든다고 생각하십니다 500원 500원에 공격하고 체력 은신이요 은신이 뭡니까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얘기요 때리지 못해 얘를 나는 때릴 수 있는데 뭐야 저거 로드에브 써서 나를 주문을 못쓰게 만들었어 이거 0코짜리로 공짜로 돼도 못쓰나? 이거는 답은 하이에나다 하이에나 내고 잠깐만 속사? 사쿠네 못내네 5코로 뻥튀기 돼서 하이에나 답은 하이에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죽여줍시다 그럼 우리 하이에나들이 앙앙 야수가 죽으면 체력이 올라가는 하이에나 녀석이에요 하이에나가 뭡니까 썩은 고기나 아니면 뭐 시체 같은 걸 먹잖아요 우리 야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졌어요 원래 2였는데 4-3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간단하죠 네 알았으니까 턴종부터 하라고 기다려 봐봐 드디어 시작했다 사이비 종교 시작했어 봐봐 내 마음으로 장난쳤어 심지어 야수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헐 말도 안 돼
설마 아싸려 하나만 죽어라. 화났고 공격력 2라서 3이라서 안 죽죠. 안 죽는데 멍청이 맞았다. 뭐 하시는 거죠? 길 잃은 타조맨. 갓질일라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 그냥 살상으로 죽일게. 휙 죽이고 이거 1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이걸 죽일까 말까 과부하는 별론데 신비한 사격으로 갑시다. 거미 하나 내고 어우 굿 왕크루시. 그 다음에 뭐야 퀵퀵 콱콱콱. 아 괜히 썼나 신비한 사격. 아우 5 3 6 3 3 5. 괜히 썼네. 신비한 이거 할걸. 괜찮아요. 이제 콤보가 모였습니다. 주문 콤보가 모여있고 다음에 팔코야 9코가 지나간 다음에 돌지. 나그나로스 이번 턴에 나 못 죽이면 끝납니다. 6, 3, 9, 9에 12에 최소 15 끝. 뭐야 어디갔어? 뭐요? 어디갔지? 하이에나 어디갔어? 재활용 시켰어? 이런. 그렇다면 3 3 3 6 6. 8밖에 안 나오는데 8에 최대 나와봤자 12네 헐 어이없듬요. 이걸 일단 죽여야 되거든요. 빠지지. 크 이럴 수가. 그게 안 떠. 말도 안 돼. 뭐야 이거. 으깨버려. 부상당할 수 있으면 감소되는데 0코짜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퓨욱 퓨욱. 이거 하나 내고 앵무새 앵무새는 놔둬. 왜 우리 이 녀석을 뻥튀기 시킬 거니까요. 끝났다 이겼다. 이제 속사로 얘 맞춰도 그냥 얘는 끝이야. 지금 원콤 나 못 내면 끝이야. 아니면 왕크로시도 있는데 왕크로시는 과부하라서 못 왔다겠네. 암광 설마 아 이겼다. 없겠지. 죽음 없고. 어? 뭐지? 주문 두 개. 아 횃불이 거기서. 와 말도 안 돼. 자 이러면은 잠깐만요. 압도니까 4 7 7에 8 죽였다. 오케이 드디어 죽였다. 왕크루 그걸 안 죽이면 어 왜? 그걸 왜 죽였죠? 아 뭐 있나 보려고. 하나가 안 좋게. 아 가부아 가 가부아. 아 이 가부하면 안 되는데. 그렇다면 여기다가 압도를 걸고 우선 으깨자고. 으깨기 안 돼. 아, 이게 되겠다. 일단은 이거 내서 뭐 나오나 봅시다. 어? 잠깐만! 4, 9, 10! 이겼다! 오, 와다오! 터져갔다! 염맨! 뭐, 간단하죠, 네. 이거 난투는 이 특별한 조건으로 하는 그런 덱이었고요. 또 뭐가 재밌을라나?